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연속 이틀째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였죠. 예. 투자에서도 역시 손실 났던 것들이 빨리 치워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미국 시장이 일단 뭐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같이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요. 다우존스 역사적 고점 넘었고요. 그다음에 S&P 지수도 역사적 고점을 넘었고요. 나스닥 종합은 아직 못 넘었습니다. 자, S&P 지수나 역시 나스닥 아이코 저기 다우존스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우리 시장에 강한 영향을 주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동안에 고통을 많이 줬기 때문에 순환매 장사로서 오늘 주가가 시장이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많이 흔들었죠. 그렇지만 오늘따라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고 개인만 양 시장을 매도하는 이런 장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 60일을 돌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래도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강하게 가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뭘까요? 일단 뭐 원전 테마라고 보기는 좀 이상하지만 원전 수혜주들은 계속 나가고 있다. 그죠? 거기다가 게임주가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위메이드. 거기다 합병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강한 상승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21%.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게임빌인데요. 게임빌도 역시 실적이 부진했지만 상당히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순환매도 역시 강한 종목,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이 없어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구리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역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의 뭐죠? LA 공연 이래서 하이브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고요. 그죠? 자, 이제 쳐다만 보죠? 쳐다만 보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초에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JYP가 멋있게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갔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걸살수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도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된 투자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포트를 담으면 이거를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는데요. 포트를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적당한 수익이 나서 얼마? 25% 정도 수익 나도 이걸 만족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자르고. 그죠? 참 신기하죠. 상승하는 종목은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종목은 어떨까요? 하락하는 종목은 더 삽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수익 까먹을까봐 잘라다가 하락하는 종목으로다 뭘 하죠?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를 해서 빨리 본전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하락하는 종목 더 하락해서 물타기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수익 날 종목 잘라서 없고 하락하는 종목은 어떻게요? 물타기해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포트라는 게 뭐예요? 적당한 분산을 해서 강력하게 모든 종목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라는 거다? 포트를 짜는 겁니다. 근데 포트를 잘라버리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 늘어난 거죠. 이 사람이 수익이 커질까요? 절대로 안 커집니다.
그래서 이 포트를 짜놓고, 자, 왜 손실이 커지는 거냐면, 이격 났다고, 그죠? 잘라버립니다. 이격 났다고 작은 이익에 잘라버리니까, 다 뚝싹뚝싹뚝 잘 잘라요. 그러면 다 돈을 많이 번대.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 가는 종목 잘랐으니까 없잖아요. 수익이 적당히 먹었으니까 좋다고 잘랐는데, 그러면 문제는 나머지 안 간 종목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안 가는 종목을 자르나요? 아니요. 자른 돈 갖다가 또 여기 더 사요. 그럼 손실은 더 커지죠. 내려가니까. 그런데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같이 가게 되면 이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상승하는 종목이 결국 포트를 짰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는 건데, 조금 올라가기만 하면 쟤 잘라버려요. 무슨 뭐 이경이 났다 잘라라고 뭐 미나리라고 자르고 뭐로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커지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지금 심각하죠. 제 방에도 두 분이 왔는데 똑같이 예 그런 상황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포트를 짰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갈지 그것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보지를 투자자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르기만 하면 돈을 조금 먹었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다 잘랐는데 실제는 포트에서 마이너스만 종목만 있고 수익 난 종목 빨리빨리 잘랐기 때문에 수익이 안 커진다는 거 이거 반드시 명백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순환매로 가면서 역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참 멋있습니다. 그죠? 다 넘어갔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전 수혜주로 지금 계속 가는 종목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이렇게 신고가를 해서 들고 가야 이게 수익이 커지는데 그죠? 아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뭐 쳐다만 보고 있고 내려가는 종목 그죠? 그럼 이런 거 사가지고 뭐죠? 이런 거 사가지고요. 하이로닉이 아니지. 뭐죠? 무슨 종목인가요? 이번에 또 감자를 들어갔던데 아,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하면 너무 어려서 그 종목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이소닉인가요? 예, 이렇게. 이렇게 싸다고 들어가면, 그죠. 2대1 또 감자 나왔어요. 자, 제가 끊임없이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그러죠. 부실 종목 어떤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 오토포커스 액츄에이트 영업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유보를 다 까먹고 있어요. 이것을 급등 나간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싸다는 이유로 사면 땅굴로 내려가서 결국 감자를 당하는 겁니다. 기업을 분석을 안 해요. 유보율을 다 까먹고 있는데도 그죠? 간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차트상 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래서 유보율 까먹은 거는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1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잘못된 종목을 예. 가져가지 않을 수 있어요. 부실 종목을 사서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추천하면 그냥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투자는 결코
성공할 확률이 점점 적더라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가지고 예, 감자당하니까 거기다가 정지당하고 감자당하면 그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만 유보일드 까먹은 종목들 그죠? 또 이 재무 분석을 봤을 때 네 가지 시키라고 그랬죠.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감소,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ROE 증가, 그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흑자. 현금 흐름이 5년, 뭐 4년째 적자인데, 이런 걸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깡통입니다. 과거에 AIBT도 역시 그랬습니다. 상장 폐지됐나 보네. AIBT 상장 폐지됐네. 참, 그 추천해가지고 뭐 집을 팔아 살아, 전세를 뺏어 살아, 나만 아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투자자들을 현혹시켜가지고요. 깡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죠? 집 팔아 살아, 전세 팔아 살아, 살아가지고 배에서 살아. 그래 놓고 자기만 아는 정보 있으니까 큰 수익 중이겠다고 추천해가지고요. 거기다 또 방송국까지 나가죠. 그렇게 나가서 방송 가서 막 뭐 몇 프로 냈느니 얼마 냈느니. 자, 이런 부실 종목들을 추천하면요,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소한 이 재무정보의 하이라이트만이라도 요약된 것만이라도 보라. 우리 이번에도 유료원이 들어오셨는데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예, 사면 어떻게 됐을까요? 테마로 간다고 뭐 그랬고 이런 종목들 사니까 결국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자본 감소 계속 감자만 왔잖아요. 감자만 딛다 하다가 그죠, 정지. 무슨 돈을 봅니까? 그러니까 깡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올바로 배우는 투자가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이 우량주 갖고도 깡통을 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투자를 정확하게 배워서 정석으로 가는 길만 여러분은 했으면 좋겠다. 좋은 종목을 포트를 땄다면, 포트를 가져간다면 한 종목이 잘못돼도 나머지에서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익 나는 종목은 너무 수익을 빨리 제한을 시켜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너무 많이 갔다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그게 그죠? 제가 오늘도 유료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100만 원을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100만 원.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정지돼서 100만 원이 깡통이 났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내가 하나는 또 어디서 대주전자에서 샀어요. 그럼 이게 139%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깡통 난 거를 얘가 복구가 되죠. 그죠? 복구가 돼요. 단 조건이 뭐죠? 동일 비중일 때. 만약에 동일 비중에 차등 비중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차등 비중일 때, 만약에 여기 천만 원 담고, 그죠? 여긴 백만 원만 담았다면, 139%가 난다 하더라도, 천만 원 손실 봐서, 얘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그럼 잘못된 투자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가 몰빵입니다.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몰빵했기 때문에 어렵고요. 내가 잘 모르면 동일 비중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이 하나가 잘못돼도 또는 네 개가 잘못돼도 여섯 개가 수익으로 돌아서 멀리 가면 이 손실을 다 커버하면서 간다는 거죠. 따라서 손실은 최대가 몇 프로입니까? 손실은 최대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근데 수익은 최대가 몇 프로입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익 나는 종목을 무한대
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길게 가지고 가야 이 손실 100% 손실 난 것을 얘가 커버해 주고 가는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수익 난 거를 손실 난 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실 종목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 감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돈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몰빵해서 힘들고, 그죠? 부실 종목에다 왕창 담아서 힘들고, 또 부실 종목, 수익 난 종목은 빨리 잘라버리고, 안 가는 종목은 더 물타기하고, 못 가는 종목은 자꾸 물타기해서 본전 찾겠다고 더 와서 본전 오면 싹둑 잘라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이걸 모르는 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내기 불가능하다. 지난번에도 에코프로비엠도 이랬습니다. 트레이드 전문가가 그죠? 이걸 가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잘랐어. 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잘랐는데 어떻게 됐나요? 더 가버렸죠. 자, 또 대주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전기차는 이제 끝났대나요? 전기차는 끝났다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른 순간부터 얼마나 나갔어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끝났대. 근데 더 나간대 어떡하죠? 자,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하면 정말 수익 내기 힘들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떨어지는 종목을 비중을 줄이면 차라리 이길 수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고 올라가는 종목을 비중을 줄여버리면 이기기 힘들다. 꼭 명심하셔서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배우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주식이라는 공부는 끊임없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그랬죠? 주식은 어떻게 된다? 평생을 해야 된다. 평생 직업입니다. 또 평생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제시리버모아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시리버모아가 시간이 허락하는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죠? 남의 그죠? 얇은 귀 듣고 귓구멍에다가 아 이것도 투자 또 솔깃한 정보만 하면 그거 돈 버는 줄 알고 솔깃한 정보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투자의 수익이 커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공부는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도 공부만이 여러분은 살 길입니다. 주식 투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여러분의 수익도 커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말자. 자, 그 다음에 투자는 반드시 정석으로 가라. 정석 투자만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편법을 통해서 뭔가 부실 종목을 해서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너무 설치지 말자. 정석으로 가는 길만이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내 훈련과 인내심에 대한 인내 훈련과 정석 투자로 갔을 때 여러분은 이 어려운 장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부실 종목을 하지 말고 이런 대주전자처럼 훌륭한 기업을 사갖고 왔을 때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죠? 전기차? 예, 지금 계속해서 합종 연행합니다. 테슬라는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갖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 테슬라가 지금 예,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죠? 지금 미국 시장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미국 시장은 포드와 테슬라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예, 애플. 이게 시작될까 보죠. 돈이 보이니까 애플도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 사업 말고 플러스. 그죠? 돈이 보이잖아요. 자, 그럼 테슬라가 워낙 지금 수익이 커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GM과, 그죠? 그다음에 뭐죠? 포드. 이런 것들이 다 전기차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까지. 자, 이것은 다 수혜를 받으면서 더 커지. 테슬라는 1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 업체고요. 두 번째가 CATL이고요. 세 번째가 누군가요? 일본의 파나소닉입니다. 테슬라가 납품을 받는 게 그렇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은 누굴까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중계 저가형 전기차는 테슬라가 역시 CATL 거 예. 배터리를 쓰는 거고 고가형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하면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을 더 크게 간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자. 테슬라, GM, 포드가. 자, 그래서 포드는 역시 SK 이노베이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테슬라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SK 이노베이션도 미국 공장에 그저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 공장을 확대시키면서 전기차가 수요가 그죠 주문량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을 다 제끼고 동맹국이 아닌 중국에 있는 배터리 다 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죠. 자, 하울러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4조가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반도체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이닉스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이닉스 납품하는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을 샀을 때 소부장을 샀을 때 더 큰 수익이 난다는 걸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가니까 여러분이 투자가 무엇인지 올바른 길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갔을 때 부자가 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